Yeah, one, one, yeah, oh yeah, one, giant factory, one, giant factory. 인천 에어포트, 인천 에어포트, 에어포트, 에어포트. 공항, 공항,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 타고 가요. 왜 이렇게 신났어요? 어디 가는지 모르십니까? 이게 어디 갔는데요? 프랑스 갑니다. 드디어 해외 진출하는 거죠, 지금? 여권. 예스. 여권도 가지고 가네요? 그럼요, 비행기 타야 되잖아요. 합법적으로 움직입니다. 불법 아니에요. 근데 여기 되게 산이 많네요, 이거. 원래 공항에 이렇게 산이 많습니까? 내 기억은 아닌데, 이거. 뭐야, 이거. 형수! 이게 뭐야? 여기가 프랑스니까, 지금? 네, 여기 프랑스. 아니, 뭐 해외 간다 해가지고 왔는데 무슨 여기가 뭐가 프랑스입니까, 이게? 여기 우리 프랑스 마을. 프랑스 마을? Je suis seule ce soir avec mes rêves. Je suis seule ce soir sans ton amour. 아니 이게 지금 해외입니까 이게? 프랑스. 아니 해외 진출한다고 이거 지금 몇 곡 같이 하는데 이거 지금 몇 곡 같이 하는데 이거 지금. 해외를 원래 가려고 했는데 제작비가 없어가지고. 망했어. 들어갈래? 아니 잠깐만 잠깐만. 여기 그래도 프랑스랑 완전 다 똑같이 해놨어 옛날 마을을. 그 저기 가면 에펠탑도 있고. 그럼 일단 가시죠. 어디부터 갑니까? 와. 우리가 여기가 프랑스에서 3대 미술관 중 하나인데. 3대. 메리세 미술관이라고. 드레스를 입은 젊은 여인. 이거는 작은 정원에서의 식사. 저기 재개발 구역인가요, 저기? 오, 부자네요. 오, 조커. 어? 어, 뭐야 이거? 아니, 이건 저희 조상님들이세요. 이분은 바로 그 팽다리자분. 팽다리자요? 네, 팽다리자. 아, 실제 모델이셨나봐요. 실제 모델이셨어요. 팽다리자? 네, 그리고 이분은 팽짜르트. 팽짜르트? 네. 이분은 음악을 엄청 잘하셨대요. 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지금 미술 나왔는데. 네. 펭수도 네. 좀 그리나요? 아, 저 그때 못 보셨습니까? 저 추상화가 소크라테스. 3분의 1, 3분의 2, 3분의 2, 3분의 2. 늘었나 봐요. 아, 원래 저는 늘어 있었습니다. 뭐예요 이게? 이거 제가 잃었나요? 그래요. 고마워하셔야 됩니다. 아니 그림을 잘. 예술가한테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프랑스. 프랑스. 엘로디. 프랑스. 아, 이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누구세요? 이분 저가 스위스에서 만난 분이에요. 스위스에서 요들 배울 때 같이 배웠거든요. 스위스 분이신 거예요? 아, 아니요.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분이세요. 아름다운 베르네. 아니, 엘로디 여기가 왜 왔습니까? 한국에서 너무 오랫동안 있어가지고 향수병 너무 심해서. 아, 향수병. 그러면 저 여기 좀 투어 좀 같이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오, 당연히 도와줄 수 있어요. 어때요 저 입은 거? 멋있어요. 멋있어요? 약간 프랑스 느낌 납니까? 프랑스 프랑스. 프랑스. 본주. 프랑스 가면 예의 잘 지켜야 돼요. 예의. 본주랑 메시 잘하면은 진짜 프랑스 여행 잘할 수 있어요. 두 개의 뜻이 뭡니까? 본주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메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onjour. 더 부드럽게. Bonjour. Bonjour. 그 다음에 mer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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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잘해요? 진짜 잘해요. Bonj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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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njour.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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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안녕.
그러죠. 인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이놈의 인기가 유명한 팽글리제 거리거든요. 팽글리제. 팽글리제. 아 진짜 프랑스 가고 싶다. 지금 진짜 프랑스잖아요. 아 여기 마을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작네요. 에펠탑이 작아요. 근데 이거 제가 이렇게 있으니까 제가 마치 괴물이 된 것 같아요. 킹콩. 저희 그럼 여기서 사진 한번 찍을까요? 여기서 하면 네. 찍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프랑스 스타일로 찍어야 돼요. 프랑스 스타일 어떻게 찍은 겁니까? 프랑스에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아 자연스러워. 생각하는 듯이 뭐 하는 듯이. 어떻게 그럼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하나 둘 셋 찰칵. 오 하나 둘 셋 찰칵. 와 와. 저도 한번 따라해볼게요. 뱅수야. 네? 뱅수야. 이거 맞나요? 맞아요. 재밌네요. 우리 같이 하나 찍을까요? 그럴까요? 임문식 PD님 하나 둘 셋 촬영해주세요. 네. 이야기하는데 이야기하는 편하게 멜로디. 그랬어요? 그랬어요? 저기요. 이런 느낌이군요. 너무 재밌어요. 예. 달아요, 달아. 와우, 크로와상. 화성. 예. Yeah. 화성은 어때요? 맛있다. 맛있다가 프랑스어로 뭡니까? 화성? 시봉. 시봉? 시봉. 시봉. 화성 시봉. 크로와상 시봉. 근데 지금 정말 파리에서 여행하는 네. 분위기 아니에요? 지금 너무 좋아요. 날씨도 좋고 여기 에펠탑도 있고. 근데 네. 이럴 때는 노래 샹송 같은 거 불러야 할 것 같아요. 황송한테 오늘 샹송 가르쳐주려고 해요. 와우! 저 샹송 배우고 싶습니다. 샹송 부를 때 뭐가 중요합니까? 샹송은 거의 다 사랑 노래예요. 사랑? 조금 정말 연기하는 듯이 연기. 하고 네. 분위기랑 그 감정 다 잡아서 해야 해요. 이야기 반? 샹송 노래반. 이야기 반 노래반. 그렇죠. 비밀처럼 휘소리라 하면 완전 매력적이게 부를 수 있어요. 좋다.